안녕하세요. 사활바둑입니다. 오늘은 고급 사활 두 문제 준비해 봤는데요. 장면을 보시면 백이 1번으로 흑 4점을 잡으러 온 상황입니다. 이 장면에서 흑 4점을 살려내야만 하는데요. 이게 궁도는 꽤 넓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. 완벽한 수를 발견해야만 흑을 살려낼 수 있는 문제이고요. 문제의 난이도는 3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. 자,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. 네,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우선 백이 입구자로 왔을 때 흑이 여기를 이어간다면 쉽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. 젖힐 때도 그냥 뻗어서 6집 정도 나고 아주 짭짤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여기서 백은 붙이는 수가 있어요. 막는다면 단수치고 넘어가서 잡혔고요. 이곳을 젖혀간다 하더라도 막고 이었을 때살 수가 없습니다. 흑은 이 빠지는 수가 돼야 되는데요. 근데 이 수가 백이 밀고 여기를 빠졌을 때 양자충이 걸립니다. 있는 것은 젖혀서 안 되고 빠진다면 끊었을 때 흑이 자충이 걸리면서 잡혔죠. 네, 2번으로 이어가는 것은 안 되고요. 그렇다면 흑은 이 안쪽에서 좋은 궁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. 이곳을 한집 내는 것은 간단히 집어서 안 되죠. 호구쳐도 치중 가고 젖혀간다면 잡혔고요. 차렷도 마찬가지예요. 이 수도 백이 찝었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. 있는다면 치중 한 방, 막을 때 젖히고 이곳을 밀어가면은 살 수가 없죠. 그렇다면 빠지는 것은 어떨까요? 이 수가 궁도를 제일 넓혀가는 한 수인데요. 이 수도 이 뒷공배에서 찝는 수, 이 수로 안 돼요. 안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. 또 빠져간다면 먹여치고 오공도어로 잡히고요. 한 칸을 뛰어간다면 치중 가고 위쪽의 치중으로 이 역시 잡히게 됩니다. 자, 흑은 이눈 모양의 급소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. 그 수는 바로 일선에 한칸 뛰는 수예요. 지금은 찝어가도 다른 곳은 다안 되지만 여기 한 집, 이한집 내는 수가 딱 좋습니다. 아래쪽에 한 집과 위쪽에서 독립된 집이 나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. 붙여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. 붙였을 때 이곳을 이으면 안 되고요. 아래쪽을 이어서 단수 칠때 단수 쳐서 척척수로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. 백이 치중을 간다면 어떨까요? 치중 가는 것은 그때 여기를 이어가서 붙이면 있고 단수 칠때딱 이어가서 양쪽으로 하나씩 잡고 살 수가 있죠. 이 장면에서 백도 젖혀가는 수가 가장 어려운 수입니다. 어려우면서도 이 수가 끝내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수예요. 지금은 한집 내도 단수 치고 이어간다면 살 수가 없죠. 이곳을 단수 쳐도 마찬가지입니다. 단수 친다면 그때 치중을 가서 3번이 흑한테 자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잡혔어요. 끊고 이어가면은 잡혔고요. 위쪽을 이어도 먹여치고 집어 간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. 자, 흑은 여기서가 중요한데요. 바로 이곳에 가만히 꼬부리는 수, 이 수가 좋습니다. 치중 간다면 이어서 살 수가 있고요. 찝는다면 그때 한 집을 내어서 흑이 두 집을 만들고 살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. 네, 이 문제는 실전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. 이곳을 딱 입구자 가서 잡으러 올 때, 그때 한 칸을 띄고요. 백도 젖혀가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인데, 그때 꼬부리고, 한 집을 내어서 사시는 것이 정답입니다. 네, 첫 번째 문제였고요.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.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이 문제도 흑선 문제이고요. 흑선으로 이 닫혀있는 흑 4점, 4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. 문제의 난이도는 3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. 자, 이흑 4점을 살리려면 어떠한 묘수가 필요할까요?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. 자,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우선 지금 흙 모양이 상당히 궁도가 넓어 보여요. 이만큼이나 지금 궁도가 있는데 이곳을 입구자로 가서 최대한 도로 궁도를 키워가는 것은 어떨까요? 네, 궁도는 넓지만 상당히 만만해 보입니다. 되게 옆구리를 딱 붙여가면은 살 수가 없죠.
막는 것은 넘어가고 이곳을 딱 붙여갔을 때살 수가 없고요. 아래쪽을 빠지는 것도 위쪽을 끊어갔을 때 역시 안 되죠. 지금 아래를 끊어도 단수 쳤을 때 나가고 이곳을 막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. 네, 이 굿자는 쿵도는 넓지만 좋은 수가 아니었고요. 그렇다면 이 안쪽에서 호구를 쳐서 모양을 갖춰가는 것은 어떨까요? 지금 장면에서 이 굿자를 가고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만 된다면 흑이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요. 하지만 백이 이 굿자를 두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여기서 백은 위쪽을 끊고요. 이을 때 돌려쳐가지고 흑을 옥집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중 한방 가고 저쪽 간다면 옥집이죠. 아래쪽 단수 쳐도 마찬가지예요. 끊어 간다면 옥집으로 잡힙니다. 그렇다면 이곳의 반대로 호구 치는 것은 어떨까요? 백이 이 끝자를 잡으러 온다면 이때 여기를 차렷해서 지금을 살 수가 있는데요. 이 역시 여기 붙이는 수, 이 수가 급소 자리예요. 지금 있고 이어가는 것은 이 끝자로 가서 한 집도 없죠. 그렇다고 빠져가는 것은 끊고 여기를 돌려치는 수가 있습니다. 단수 치고 호구를 쳐가지고 이 역시 잡히는 사활이죠. 자, 그렇다면 흑이 생각해 볼수 있는 수가 이곳에 이어가는 수와 이곳에 이어가는 수, 이 수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. 지금 이곳을 이어간다면 백은 아래쪽에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. 막는다면 뻗고요. 지금의 궁도는 살 수가 없죠. 지중 가고 저쪽 간다면 잡혔습니다. 그렇다면 반대쪽을 이어가는 것은 어떨까요? 백이 호구를 칠 때, 그때 한 집을 낸다면 살 수가 있지만, 여기서 백은 옆구리에 붙여가는 수가 또 좋습니다. 아, 이 수가 계속해서 급소 자리가 되네요. 막는다면 넘어가서 잡혔고요. 이곳을 젖힌다면 나가고, 그때 입구자를 딱 가면은 살 수가 없죠. 지금 젖혀간다면 패가 나긴 하지만, 패는 실패입니다. 자, 이제는 정답을 눈치챘을 것 같아요. 이 장면에서 정답은 바로 이곳의 차렷입니다. 이곳의 차렷을 해가지고 이 안쪽에서 탄력을 만들 수가 있죠. 지금 붙이는 것은 뻗었을 때 가만히 빠지면 살 수가 있고요. 끊어서 도어가는 것도 이곳을 막았을 때살 수가 있습니다. 백은 치중을 와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요. 그때는 막고요. 지금 이한 점이 살 수가 없어요. 젖힌다면 막고 이곳을 딱 이어갔을 때 끊어도 수상전이 안 되죠. 네,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에 딱 빠지는 수, 이 수가 정답이었습니다.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고급 사활 두 문제 풀어보셨는데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시청 감사합니다.